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간장이나 설탕, 식초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짜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삭혀서 무침까지 맛있게 해볼게요. 밑반찬으로 최고입니다. 고추는 1kg 준비했고요. 식초 5큰술 푸른 물에 10분 담궈뒀다가 깨끗이 헹궜습니다. 담글 때에 풋고추로만 해도 좋고 청양고추랑 반반 섞어도 좋습니다. 꼭지 조금 남기고 잘라주고요. 끝에 살짝 간이 배울 정도만 잘라줍니다. 중간에 구멍을 내면은 한입 베어 물었을 때에 속에서 고추물이 나와서 옷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열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소금물 준비합니다. 물 1리터에 왕소금 한 컵을 넣고 팔팔 끓여서 뜨거운 채로 바로 부어줍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주 반 컵도 부어줍니다. 용기가 넉넉해서 위에 여유가 있으면 무거운 접시 같은 걸로 누름을 하는데요. 지금은 용기에 꽉 차서 그냥 뚜껑 닫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볼게요. 3시간 지났는데 고추가 숨이 죽으면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누름할 게 마땅치 않으면 위생봉투에 물을 담아서 위에 올리면 괜찮습니다. 실온에서 10일 지났습니다. 색깔도 이쁘게 물들고 아주 잘 삭았습니다. 먹을 만큼 건져내고 나머지는 이대로 냉장 보관하면 1년도 거뜬합니다. 생수에 가볍게 두부만 헹구고 물기는 꼭 짜줍니다. 짜지 않아서 물에 담가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헹궈서 물기 꼭짠 고추지 400g입니다. 양념해 볼게요. 고춧가루 2큰술 하고요. 멸치 액젓 2큰술, 마늘 1큰술, 고추장 수북히 1큰술입니다. 매실액 2큰술 하고 조청이나 물엿 다 좋습니다. 2큰술 들어가고요. 참기름 1큰술, 갈은 깨는 좀 듬뿍 넣어줍니다. 2큰술입니다. 섞어서 고추 넣고 골고루 묻혀주면 든든한 밑반찬 한 가지 완성입니다. 개인적인 입맛인데요. 너무 뻣뻣하고 살이 두껍고 커다란 고추보다 중간 크기에 약간 부드러운 고추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만 담그면 먹을 때 짜서 물에 몇 시간씩 우려내야 되는 일은 없고요. 양념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밑반찬, 고추지 양념 무침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